법원 검찰에 경찰서에 공공기관에 교육청에 시청 도서관에 시청이 시청 여기 시청도 제2 청사가 있고 시청 제2 청사가 있고 사진이면 황금산이네 황금산 뒤에 보이는 그 숙소동 숙소라면 아 지금 저 직원들 숙소입니다 직원들 숙소 아 우리 검찰청 직원들 숙소 20세대 준비하고 있어요 아주 하자 없는 명품 건물을 만드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으니까 건축주이신 건물장관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참 감회가 남다른데요. 이 남양주시청 개청에 저도 큰 힘을 의원 때 보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. 그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건축주라는 표현에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최근에 여러 건설 현장이라든지 뭐 작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재해 같은 게 빈번한데 그 안전에 대한 최우선의 그런 인식을 갖고 배려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 아까 그 법사위 때 남양시청 뭐 하는데 뭐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뭐 어떤가 이 남양주지청이 쉽게 건축이 결정된 게 아니고 법무부의 노력에다가 이 지역 국회의원분들 또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이 다 마음이 다 통해가지고 결정이 됐는데 그 당시 돌이켜보면 꽤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이렇게 공사를 잘해서 이제 곧 준공이 얼마 안 남겨놓은 상태가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. 그럼 남양지청이 어떤 지청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까? 여기 황금산이 근처에 있던데 황금이 그 어떤 부자로서의 황금보다도 황금률이라는 있어요. 황금률 그러니까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을 통제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가장 모험적인 지청이 됐으면 바랍니다.